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지난 주말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연회 소속 지방교회가 모인 가운데 2019 동부연회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최진성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함께 부흥하는 동부연회,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감리교 동부연회 소속 교인들이 외치는 기도와 찬양의 열기가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날 선교대회는 연회 소속 교회와 3천여 명의 목회자, 성도들이 참석해 지역 복음화와 다음 달 20일에 갖는 1020 총력 전도주의 운동을 결의하고자 열렸습니다. 말씀에 이어 가진 합심 기도의 시간에서는 나라와 민족, 감리교단은 물론 1020 총력 전도주의를 위한 결단의 기도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기감 동부연회는 교단 부흥과 지역 성실화를 위해 지방 전도대를 발족했으며 이날 각 지방 전도대는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선교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연합을 하고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이 선교대 이후로 모든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복음화율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원 영동 지역. 기감 동부연회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교단 연합은 물론 지역 복음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